이런 것들이 정말 많네요. 저 되게 인위적이고 가식적이세요. 자기야. 우리 서울 선물에 받고.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대리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화훼농가의 보탬이 되고자 여기에서 꽃을 구매를 해서 유튜브 시켜주셨던 이혜진 팀장님한테 선물 한번 근사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꽃시장을 처음 와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맹 꽃시장. 꽃시장. 플라워 버켓을 지금 만들기로 했어요. 사실 저 전혀 몰라요, 꽃에 대해서. 네. 네. 저희 선생님, 요즘에 좀 잘 팔리는 꽃이 뭐가 있어요? 델라닌도 잘 나가요. 델라닌이요? 젤라닌. 젤라닌? 젤라닌이요? 유미요. 네. 젤라늄이요? 맞습니다. 첫 번째 꽃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꽃을 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는 꽃을 한번 사볼게요. 사장님, 히아신스 하나만 주실래요? 아, 이거는 코랄 사장이에요. 아, 이거는 코랄. 네, 자기야. 아, 그럼 히아신스는 뭐예요? 히아신스가 요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이름만 알고 사실 이게 무슨 아는 꽃, 아는 꽃, 아는 꽃. 여기는 카네이션 동문이군요. 신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예, 벌써 이것만 해도 3만 원이 넘어갔어요. 요거 한 단하고 요거 한 단 주시는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아스티겔. 아스티린이요? 아스티겔. 아스티겔? 겔. 겔? 혹시 이거 그 좀 깎아주시는 거 있으신가요? 깎아서 드렸어요. 아, 깎은 거예요? 디스카운트. 실패. 아, 스멜. 두 개를 사서 선생님이 하나 만드시고 제가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이거 장난이 아니야. 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그 비즈서울TV 담당하고 계시는 강희수 대리님. 안녕하세요, 셀럽님 역상입니다. 셀럽 좋아하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서울TV를 담당하고 있는 강희수 대리라고 합니다. 아, 되게 요리 프로 같네요. 예쁜 것들이 정말 많네요. 아, 되게 인위적이고 가식적이세요. 방송이니까요. 아,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 아, 죄송해요. 근데 오늘 왜 갑자기 꽃을 예. 드셨나요? 아, 예. 저랑 기획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되게 인위적인 콘텐츠 하지 말자.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자고 좀 이렇게. 나한테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대사리 사역을 촬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본격 사리 사역 방송 비즈서울TV 한대리가 간다. 꽃 중에 도팝도 있고 존넨시름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 반응이 왜 이래요, 저? 아, 오늘은 꽃 가구를 만들 건데요. 네. 초승자 형으로 해가지고 초승자 해보도록 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꽃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꼭지점에서 모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네. 꽂아주세요. 한 꼭지점에서 네. 모인다? 네. 제가 원래 그 만들기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길게 하니까 부셔질 거예요. 옆으로는 너무 길게 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만난 거야. 한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가 꼭지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여기지. 여기 나의 중심은 여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 네. 채우신 거예요? 자, 예, 채웠어요. 어, 너무 예뻐요, 대리님. 네. 어, 너무 예뻐. 예쁘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니, 스스로 되게 감격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거 누구의 팀인가요? 얼마 되세요? 카네이션을 살짝 결폈잖아요. 그러면은 예. 마사지 작업을 해가지고 아, 이 마사지를 이렇게 펴주거든요. 예예예. 예. 자기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꽃을 선물받는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다고들 하죠. 네. 저도 여자분한테 꽃 선물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네. 우리 서로 선물을 받고. 맞아. 자, 그러면 저희 감사한 이혜진 팀장님께 제가 만든 플라워 버켓을 선물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갑치면 뭐야? 예, 망원시장에서 구매한 유튜브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이게 너무 예쁘다, 근데. 네, 제가 꽃에 너무 구매한이라 가지고. 너무 예쁘다.
꽃보다는 핑크 피오니. 핑크 피오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바구니의 이름은 너무 예쁘다. 제가 처음 만든 바구니이기 때문에 초심입니다. 초심! 끝까지 어? 초심을 잃지 않은 한대리가 되겠습니다. 두근두근한데요? 아 근데 앞치마를 벗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이거 제 캐릭터기 때문에. 역시 사람 믿고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둘, 셋! 이거는 누구 대리 주신 건가요? 저는 저번에 출연했었던 김현진 님이 아예 갖고 대표 인사드려 봐야지. 아니야. 이래가지고 성공하겠나. 가자. 둘 다 들어. 보시고 더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주세요.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좋은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훨씬 더. 저건 뭐 어쩌고 할 수 있나. 감사합니다. 김영철 이렇게 하나 둘 셋 파이팅!